우리 가족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고 생각하면 유쾌하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잖아요.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요. 학자로서 난 떳떳해요. 그렇지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여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건 당신이야말로 적임자예요. 많이 기다렸어? 자기야, 미나 하루 종일 못 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 그래? 그 돌반지 사왔어? 어휴, 누가 그거? 누가 그래?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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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랜만이세요, 교수님. 잘 있었어? 진짜 교수님은 나이를 어디로 두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혹시 연애라도 하시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어? 진짜 수상해요. 자, 올라가자. 근데 왜 혼자 왔어? 명원이랑 같이 오지 않고. 지금 대전 현장 가 있어요. 거기서 신도시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데요. 애가 몇 살이지? 내년이면 중학생 돼요.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이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젠 교수님이랑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요, 벌써 배가 나왔어요. 명환이 본지참 오래됐다. 이 고윤경, 정명환, 우리 건축공학과가 배출한 최고의 베스트 커플 아니야? 지겨워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 참, 우리 저 몇 층 가는 거지? 얘기하느라 이거 누르는 것도 깜빡했다. 어? 3층이에요. 아이고, 도로 내려가야겠네. 11층이 객실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버님이...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 지금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어? 분명히 11층에서 섰잖아. 아니, 11층에도 식당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11층에 무슨 식당이 있어? 아, 신경 끄고 가기나 해. 아, 우린 몇 층이야? 2층. 저기요, 그 11층에도 식당이 있나요? 식당은 3층까지고 18층엔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부터 17층까지는 객실이고요. 어딜 찾으세요? 아니에요. 교수님 오늘 좀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자, 앉자고. 저기 교수님, 제가 아주 놀라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빨리 보여 가시죠. 저도 금방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교수님 연구소에 있는 민 팀장 얘기니까 당연히 사실이지 뭐. 뭘더 확인해? 뭔데 그래? 모든 여학생들의 로망이신 우리 석정훈 교수님께서 드디어 재혼을 하셨답니다. 아,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세요, 교수님? 한 두 달 됐어. 아직 그럼 아직 신혼식이겠네요. 신혼 재미가 어떠세요? 고소하지.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몰래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교수님 결혼 추진위원회 회장이었다는 거 잊으셨어요? 가족끼리만 조용히 했어. 제가 좋은 여자들 들이댈 땐 눈도 깜빡 안 하시더니 상대가 누구예요? 야, 이쁘네. 나치 이거요. 어?
그 여학생이네? 아니, 그 우리 건축과 기웃대던 공인과 그 선배! 맞아, 그 선배야! 이 선배 교수님 고등학교 계실 때 제자라고 하셨죠. 아, 이제 보니까 교수님 진짜 내숭이세요. 에이, 그럼 사모님도 같이 오시지 그러셨어요. 자네들이 얼마나 짓궂게 나올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우리가 좀 짓궂긴 해요. 놀이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이라니, 와, 정말 근사하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결혼식 장면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리겠대요. 어차피 일반인한테 오픈한 만큼 홍보 자료를 쓰겠다는 거죠. 야, 그러다 유명인사 되는 거 아니야? 지수는 뭐래요? 지수는 도련님만 좋다면 상관없대요. 그럼 저도 좋아요. 형수님 덕분에 생각지도 않게 근사한 결혼식을 하게 됐네요. 결혼 선물이에요. 그건 좀 그렇다.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하고 싶으면 자기 또 해. 안 말려. 알았어. 난 따로 할게.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그것도 지수한테 물어봐야겠는걸? 오빠는 언니한테 꽉 잡혔나 봐. 잡혀 사는 게 속 편한 거야. 형부는 한 30년쯤 잡혀 산 사람 같아요. 자, 지민이만 안 데리고 왔어.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있대. 야, 그 녀석 그거 별거 다 안다 진짜.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강좌 들으려고 수강비 번대요. 아, 참, 너 검사 결과 언제 나와? 내일쯤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나왔어. 이식할 수 있게 됐대요. 야,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마음이 홀가분해. 그럼 체력 보강을 위해서라도 도련님 잘 먹어야겠네요. 뭐든지 시켜요. 난 네 스테이크 먹을래. 왜? 누나, 가지 말고 꼭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봐서. 아, 기다린다고 해요. 약속 안 하면 내가 맘 놓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어.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나 갈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꼭 어린애 같아. 지민이 별명이 뭔지 알아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아니, 엄친아가 뭐야? 뭐든 잘하는 엄마 친구 아들. 지민이한테 어울리는 별명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너도 지민이가 싫지는 않은 거지? 싫고 말고가 어딨어. 오빠, 내가 오빠 무작정 좋다고 쫓아다닐 때 싫었어요? 아니, 나 네가 고마웠어. 이 덕분에 내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민이가 처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구나. 학원에서 둘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우, 눈 뜨고 못 봐줘요. 오빠까지 그럴 거예요. 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오세요. 아니, 처제! 누구 방으로 가요. 지수 너도. 어? 아니에요. 밥값은 해야죠. 아니, 밥값 안 한다고 처제한테 뭐라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유, 우리 이순임 녀석께서 그냥 있겠어요? 네? 언니 밥 축낼까 봐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데요? 네가 언제부터 내 눈치를 봤다 그래? 아니, 내가 엄마 눈치 아니면 누구 눈치를 보겠어? 망할 년.